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진짜 요즘에는 좀 살만하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바람도, 가을 바람이 살살 불어주니까.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또, 말이 살찌는 계절. 아무튼, 가을은 또 풍성함, 또 수확의 계절이죠? 우리 꽃님들도 이제 꽃 관리하시기가 좀 수월하시죠? 저 역시도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이렇게 꽃들이 굉장히 싱그럽고 건강해 보이는 이런 꽃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거의 매일 와서 보는 꽃들이지만 볼 때마다 보면 볼수록 너무 행복해지는 저의 꽃밭입니다. 저의 무씨가 났어요. 이렇게 싹이 났답니다. 얘네들이 제가 이제 요거를 물을 주고 씨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한 뭐 이틀이면 나온다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은 확인을 안 했고 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덮어놨어요. 왜냐면 까치들이 또 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새싹이라서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늘막으로 이렇게 덮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꽃범의 꼬리가 아주 그냥 엄청 많이 폈습니다. 맨날 보여드리는 애들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식상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지금 붓들레아도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예뻐하는 색깔들. 지는 거는 바로 이렇게 잘라주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또 계속 올라오니까 이렇게 잘라줘야 보이는 주시. 여기는 조금 연한 색인데, 근데 얘는 그리고 쟤처럼 풍성하지가 않아요. 좀 꽃이 이렇게 좀 이렇게 피는 반면 얘는 이렇게 소복하게 피니까 얘한테 더 마음이 가죠. 얘도 예뻐할게요. 요거는 삼색 찔레라고 그랬는데, 찔레가 지금, 어머나, 잘못해갖고, 어머나, 이거 새로 피는 애를 잘랐네? 어머나, 가엾어. 요거는 지금 삼색 찔레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아유, 예뻐. 정말 예쁜 짓 해요. 솔잎 군개국이라고 하는 애인데, 진짜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키네시아 아주 키가 작은데 얘도 계속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안 그러는데 유독 요거는 계속 꽃이 올라와 주고 있네요. 아이고, 아침에 나팔꽃. 이렇게 아침에만 만날 수 있는 나팔꽃이에요. 정말 예쁘죠? 아유, 예뻐라. 진짜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기 담장 요 구석을 아주 책임지고 있는 나팔꽃입니다. 와, 올해처럼 진짜 이렇게 꽃 관리하기도 힘들고 꽃들도 힘들고 꽃님들도 힘들고 그런 계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잘 살아있는 애들 보면 진짜 너무나도 신통방통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월동은 되질 않지만 여름에 진짜 강하게 끄떡 없이 잘 살아있는 이런 꽃들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게 지금 발렌타인 자스민이에요. 얘는 한번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얘 여름에도 폈거든요.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계속 이렇게 꽃줄기마다 이렇게 꽃이 계속 맺혀 있어요. 얘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겨울에는 월동이 안 돼요. 월동이 안 돼서 그게 하나의 단점이지만 겨울에는 이 상태로 이제 싹 잘라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냥 화분째 이렇게 묻어 놓은 거예요. 이 나무에 비해서 화분을 좀 크게 심은 거라서, 그래서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화분이 크다 보니까 제가 물 한번 주면 그래도 꽤 오래 가거든요. 요 발렌타인 자스민 꽃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꽃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꽃줄기마다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데, 제가 여기는 지난번에 좀 너무 쭉 올라와서 지금 자른 거거든요. 여기 잘랐는데도 벌써 이제 요 꽃줄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꽃줄기를 물고 이제 꽃을 계속 피워주는 발렌타인 자승이 이것도 여름에 굉장히 강해요. 겨울에 만약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하시면 요거 잘라서 삽목둥이로 해서 보관하셨다가 다음 해에 또 이렇게 심으면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발렌타인 자스민, 요거 아주 강추드립니다. 정말 예쁘죠? 이게 초코 향이 난다고 하는데 향이 아주 미비하게 나거든요. 나기는 나요. 그래서 이제 꽃이 한 차례 피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얘를 같이 자르지 말고 그러면 계속 꽃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요 꽃을 요 줄기가 너무 올라와서 좀 잘랐었거든요. 한번 잘랐었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란타나. 란타나는 진짜 폭풍 성장을 해요. 제가 이렇게 외나무로 키우려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벌써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꽃 보고 난 다음에 겨울에 들어갈 때 얘도 싹 잘라가지고 이제 한번 잘랐지만 또 잘라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겨울에 집안에서 보관했다가 또 나올 거예요. 요 보세요 꽃. 요 또 이제 요게 노란색이 없어졌네요. 거의 질 때 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나봐요.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는 란타나 요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요거는 삽목둥이로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데리고 나오면 꽃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아주 나무가 아주 폭풍 성장을 해요. 아주 꽃밭으로 나오니까 아주 폭풍 성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요거 불새 나무거든요. 불새 꽃인데 요것도 아주 여름을 잘 이겨냈어요. 요 끝끝마다 이제 꽃을 또 물어줘요. 꽃을 얘도 거의 1년 내내 피는 것 같아요. 정말 여름에만 조금 쉬고 있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서 이렇게 꽃이 피었거든요. 요 끝끝이 또 꽃대를 물었습니다. 요 불새나무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여기 하나 활짝 핀 거 있네요. 요렇게 요렇게 꽃이 피어져요. 요렇게 불새 같나요? 얘 이름이 불새예요. 불새. 얘도 근데 노지 월동이 안 돼요. 노지 월동이 안 돼서 근데 얘 진짜 굉장히 많이 컸어요. 요것도 들어갈 때 싹 잘라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지 월동이 안 되지만 여름을 잘 이겨내는 이런 식물들 이런 걸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멋있어요. 꽃도 예쁘고 아이고 촛불 맨드라미라고 하던데 진짜 갈수록 촛불을 닮았어요. 맨드라미가 이것도 이제 씨가 만들어지고 있네. 씨 이렇게 촛불 형태가 되면 밑에는 이제 씨가 되나봐요. 이것도 씨를 한번 받아 씨 생겼죠. 여기 까맣게 씨가 생기고 있어요. 아이고 예뻐. 꽃밭은 볼수록 마음에 들고 이게 보세요. 여기가 가물러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갓꽃이거든요. 갓꽃도 이제 꽃이 피어줄 텐데 지금 가물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제가 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도 여기 보면 이런 메리골드라든가 백일홍들이 참 잘 사는 거 보면은 참 대견합니다. 이런 꽃들은 진짜 여름 하단에 꽃이 없는 여름 하단을 아주 화려하게 해주는 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키우기 쉽고 여름도 잘 나는 이런 또 씨앗으로 파종하면 봄에 한번 파종하면 이렇게 설이 올 때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봉숭아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아주 겹봉숭아가 아주 톡톡이 아주 예쁜 짓을 해서 저희 꽃밭에서 아주 꽃밭을 빛내주는 꽃들 중에 이 봉숭아도 빠뜨릴 수가 없답니다. 아주 예쁘죠? 정말 풍성하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어머나 얘 웬일이야. 백일홍 좀 보세요. 백일홍. 우와 얼굴이 완전 떡판이에요. 떡판. 이야 진짜. 아이고 여기도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어주네요. 얘네들 지금 유박거름을 줘야 되는데 제가 못 줬거든요. 지난번에 그냥 다이층만 한번 뿌려줬어요. 토요일날. 멀쩡한 애들은 멀쩡한데 잎이 막 다 갉아먹었더라고요. 이제 여기 유홍초가 이렇게 많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오, 이거 뭐지? 이거 구절초 아닌가? 얘 뭐지? 얘 풀이야? 뭐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얘 풀 같아. 꽃 같지가 않아. 어머나? 얘 여태 그럼 풀을 키운 건가? 풀 같아요, 그죠? 웬일이야. 이거 꽃이 아니야. 이건 풀이야. 어머나, 얘, 이, 옮겨오면서 얘가 구절초나 뭐 그런 건줄 알고 뽑아왔더니, 어미네. 잘못 키운 것 같은데요? 와, 드디어 만났다, 무궁화. 무궁화 핀 거 오늘 진짜 얘 처음에 데려올 때 보고 이제 처음 본다니까요. 아니, 꽃송이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데, 이야,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겸 무궁화 이제 이렇게 핀 거를 봤어요. 아유, 예쁘다. 진짜 예쁘죠. 아주 가을이 되니까 이 색깔이, 저는 이게 연한 핑크인 줄 알았는데, 어머, 이렇게 화사하게 아주 진하게 꽃을 보여줍니다. 아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꽃대 무궁화 꽃이 핀 걸 또 이렇게 봅니다. 아우, 예뻐. 진짜 잘 키워야지. 아, 이제는 국화꽃도 이제 하나씩 시작이에요. 이거 벌개미치도 아마 국화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뻐. 진짜 연보라색의 꽃 진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다. 그래도 뭐 꽃이, 어머, 얘가 꽃이 이렇게 가을에도 이렇게 피네요. 얘는 미역치. 어머나,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어요. 잠깐 피는 게 아니라, 아, 얘가 한 해에 두 번 봄에 피고 이렇게 가을에도 피나 봅니다. 웬일이야. 이거는 미역치예요. 미역치. 미역치도 꽃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아이고, 씨앗 달리야. 이건 요 색깔이고, 어머나, 얘 되게 진한 색깔 있다. 완전 흑색깔. 이렇게 흑색깔이 있었네요. 얘만 유독 이렇게 진하네. 너도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예쁘다. 오늘은 요 색깔만 있네요. 다른 색깔 안 보이고, 얘는 지금 이제 꽃봉오리가 잡혀있고, 얘는 겹인데 꽃이 안 보여요. 아유, 예뻐. 그냥 예뻐요, 예뻐. 자, 강추 드리고 싶은 꽃 중에 요 배풍둥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요 배풍둥은 요것도 노지와 월동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꽃이에요. 그것도 노지 월동 안 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삽목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 배풍둥 진짜 빼놓을 수 없어요. 노지 월동은 잘 안 되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얘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얘 진짜 집에 가서도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피거든요. 계속 꽃이 피어주는 배풍둥. 이것도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꽃이지만 이것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배풍둥 진짜 빼놓을 수 없죠. 정말 예뻐요. 그리고 나비수국 이제 이렇게 꽃피려고 해요. 이거 나비수국도 수국이긴 하지만 노지 월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겨울이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것도 한 번쯤 꼭 품어야 되는 꽃나무 중에 하나예요. 요거. 아유, 예뻐. 나비수국. 이제 꽃 피면 이제 얘 이제 안 잘라줘야 되겠어요. 계속 제가 가지치기를 했더니 얘가 계속 꽃을 못 보여줬어요. 진짜 얘는 가지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지치기 하지 말고 그냥 키워야 되겠어요. 나비수국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늘꽃 보세요. 바늘꽃. 요거는 해마다 꼭 심으세요. 바늘꽃. 바늘꽃 해마다 요거는 꼭 심으세요. 요것도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중북구에서는 여기 노지 월동이 안 돼요. 근데 해마다 바늘꽃이 없으면 꽃밭이 진짜 꽃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바늘꽃은 해마다, 요거 가격도 굉장히 착하잖아요. 한 포트에 3,000원. 아니면 심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또 씨앗이 올라와서, 저도 이거 씨앗, 그러니까 심었던 자리에서 올라온 거를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보잖아요. 바늘꽃도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꼭 심으세요. 이거는 금가나, 이거 구독자님 보내주셨는데, 요 아이도 씨앗으로 해마다 보는 꽃이고요. 이건 노지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씨앗으로 봄에 파종해서 이렇게 꽃을 보는 아이인데요. 이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금관아 이것도 꼭 한번 심어보세요. 꽃이 정말 예뻐요. 별 같아요. 별. 별처럼 이렇게 꽃이 예쁜 금관아 이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키가 좀 커요. 키가 큰데 이거 뭐 겨울이면 뭐 그냥 사그러들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새 씨앗 뿌려서 새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아유 금관아 이것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요 셀리트는 노지월동 돼요. 전 지금 이거를 토피오리를 키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얘네들이 가지가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찌감치 가지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밑으로는 다 잘라주고 요 상태로 요 어디 갔어? 요 가지 요거를 요거만 키우면서 여기에서 이제 잘라가면서 이렇게 키워주려고요. 아 셀렉트 진짜 나무 토피오리 얘는 토피오리로 해는 게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잘라서 다 삽목을 하고 얘는 노지월동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삽목둥이들은 이제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안 그러면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제가 데리고 들어가서 집에서 너무 어린애 겨울에는 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셀렉트도 이것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고 예쁘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많이 폈어요. 아주 그냥 하나를 폈습니다. 여기 하나를 피워준 에키네시아 진짜 예쁘죠. 얘네들도 이렇게 한두 개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데 이렇게 소복히 피워주니까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에키네시아 이거야 뭐 얘는 노지월동되고 하니까 이거는 다들 좋아하시죠. 아우 예뻐. 오늘은 제가 노지월동은 잘 안되지만 여름에 강한 올 여름을 나면서 살아남은 아이들 정말 너무 예뻐서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추천해드렸습니다. 아, 요거 다할리아를 빼놨네요. 요것도 굉장히 강해요. 요 다할리아도 요거는 구분식물이고 지금 노란색이랑 요런 건 아마 제 씨앗으로 씨앗 다할리아인데 진짜 끝없이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요것도 노지월동이 안 돼요. 구근이 생겼으면 요것도 구근을 캐서 보관했다가 봄에 심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지월동은 안 되지만 정말 매력 있는 꽃밭에서 다할리아가 없으면 진짜 꽃밭이 아니에요. 요거는 요런 색깔. 그러니까 다할리아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아, 요 멜람포디움. 요것도 노지월동이 안 돼요. 요것도 씨앗이 떨어졌다가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씨앗 올라오면 여름에 진짜 얘는 진짜 강해.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을 아무리 먹어도 얘는 물르지도 않고 엄청 강한 여름에 강한 꽃 중에 하나 멜람포디움입니다. 요것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요것도 씨앗으로 발화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노지월동이 되는 게 아니고 1년생이에요. 예쁜 멜람포디움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아우 정말 예쁘죠? 얘는 유독 잎이 연두색이에요. 잎이 연두색인데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멜람포디움입니다. 이번 힘든 여름을 보내고 나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는 꽃들 노지월동은 안 되지만 정말 그 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화려한 꽃밭 예쁜 꽃밭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도 저의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